웰컴 투 더 티폰 TV. 간다! 자, 추적해봅시다. 털이 하나 있구나. Got a good head start on me. 이게 이제 전서 동물을 잡으면 의복을 준다던데. 저쪽이요. Let's get. 따라와. 죽으면 다시 뜨나요? 두 마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안 뜨던데. 이거 리젠이 안 되더라고. 나중에 챕터 4쯤 가면 $950에 비슷한 성능의 검은색 말을 판다고 하던데. 아, 죽어야 다시 젠이돼요. 단일 객체구나. 왠지 단일 객체일 것 같긴 하더만. 아니, 그 특전 말은 뭐 못 살리는 것 같아.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걸 왜 타니? 근데 원래 특전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찾은 것 같아요. 추적하고 나발이고 찾았죠 이미. 조사 안 했대? 간다! 이런 건 쫓아가야지. 나왔다는 얘기도 전 듣긴 했는데 그 뒤로 뭐 언급이 없어가지고. 무슨 옷을 주는지 봅시다. 이게 얘들은 오케이. 샷건 쓰고 해도 상관없대요. 가죽이 안 상한답니다. 민다고 밀릴 것 같지도 않은데? 기력만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이거? 에라이. 자, 말 타고 갑니다. 일단 물 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이번에도 아까 물로 들어가 가지고 가족을 못 뺏겼어요. 오케이. 덧사냥꾼에게 가야 된다는데? 이러면 간단하지. 좋죠. 야, 근데 크긴 크다. 오,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그냥 가족으로 되거든요. 완벽한 뭐 좋은 나쁨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놔두고 하는 거야? 어떡하겠냐 이거 뭐. 어떻게 옮길 수도 없겠네. 일단 팔아야 되나? Right, let's see. 32달러. 만들었어요. After a little